Go! Hands up! Go! Hands up! Go! Hands up! Go! Hands up! Their name stands for Best Absolute Perfect. So, of course, we would expect no less than perfection from one of Korea's biggest boy bands. BAP caught our attention back in 2012 with their high-impact debut. And it's no surprise they've been in the spotlight ever since they dropped their first single, Warrior. They've been crowned Best Korean Act at the MTV EMAs, have had numerous successful world tours, and have an army of fans otherwise known as babies, hanging on to their every move. Hana Dol Set. Let's go into the high octane world of BAP as only EVIP can. 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They're best friends and have an unbreakable bond. But how did it all start? What was the background to their bad boy image? Their R&B pop flavor, and when exactly did they know they'd hit the big time? Watch this.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TS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BAP 임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BAP 종업입니다. 안녕하세요. BAP 재현입니다. 고니치와 미나상. Hi, I'm Jello. 준홍 데스. 안녕하세요. BAP는 연재 데스. Thank you. Hola, babies. Me llamo 방영국. 저희 BAP는 지치지 않으니까 여러분 많이 걱정하지 마세요. 2012년 어레오로 데뷔하신 이후 팬들에게서 많은 인기를 얻고 계십니다. 그 인기를 언제 실감하시는지. 최근에 칠레를 다녀왔는데 저희가 다녀왔지 않습니까? 이제 처음으로 간 건데 이제 굉장히 많은 저희 팬분들, 베이비 여러분들이 계셔가지고 정말 힘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칠레 베이비 땡큐. 데뷔하시게 되신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회사가 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아주 큰 노력을 했습니다. 한 세 번 정도 저희가 들어왔는데 맨 마지막에 제가 오디션을 보고 합격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카데미에서부터 음악이 너무 좋아서 배웠는데 이제 그게 너무 항상 할 때마다 너무 행복했어가지고. 용국 씨는 언더그라운드 래퍼 시절부터. 근데 이제 이런 아이돌이 되기로 딱 계기가 있다면 멤버들 만나서 하게 된 거죠. 네. 각 멤버분들의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멤버분들의 성격을요?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불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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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국이가 생각보다 섬세해요. 네. 여성스러운 면이 있어요? 애기. 비에피의 뮤직 스타일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비에피. 아, 멋있네. 비에피 뮤직 스타일은 비에피지. 저는 남자다움. 남자다움? 예. 여러분, 지금 쳐다보지 마세요. 오늘 좀 마음이 행복해요? 각 멤버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최고의 절대적인 완벽한 것 한 가지만. 자기한테? 예. 저는 약속을 깨진 않습니다. 맞아요. 하고 싶은 걸 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건 다 그래요. 그, 대현 씨? 저는 절대 늦지 않아요. 저는 지금은 없는 것 같고 저 앞으로의 미래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미래 저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콘서트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연이나 무대에 올라가시기 전에 반드시 하는 행동, 이런 징크스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구호 또는 그런 게 있나요? 아, 전 최근에 어깨를 항상 풀어요. 옛날에 투어하면서 어깨가 좀 아팠었어가지고 어깨를 항상 풀고 올라갑니다. 저는 못 풉니다. 어이구. 자, 이번 음악 활동 이외에 향후 도전하고 싶으신 분야가 있다면? 저는 뮤지컬을 아무래도 시작한 지 조금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더 도전을 해보고 싶네요.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예. 일단 음악 쪽으로 자리를 잡고 그리고 나서 영화 촬영 같은 거 해보고 싶어요. 저 약간 음악적인 그런 내용 담긴 그런 스텝업 같은 거 하면 멋있겠다. 어, 네. 오, 스텝업! 뭐. 괜찮네요. 한국판 스텝업. 종업이랑 붙으세요. 해보고 싶었는데. 종업 씨는요? 종업 씨는? 저도 얘기 들으니까 영화 촬영... 저도 연기. 연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아, 예. 네. 영국 씨는? 저는 그냥 한번 그런 다른 사람 앨범 만들어보고 싶어요. 무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지고 지르고 방송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저희 BAP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그쵸. 아주 속속히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서바이벌하는 여행을 하신 경험은 어떠셨는? 중간중간에 미션 같은 게 있었잖아요. 미션 아닌 미션. 자, 주위에 있어. 잘 봐. 이렇게 앉아있을 수만은 없지. 오,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리얼리티인데 진짜 리얼리티였어요? 아니 리얼리티라기보다 약간 생존 리얼리티, 생존 버라이어티 약간 이런 식으로 변해가더라고요. 서바이벌이 아니었어요. 나는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생존 리얼리티 공동체였죠. 그냥 전 제가 약하다는 걸 느꼈어요. 아, 내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그냥 이런 일적인 걸 떠나서 이제 라이프적인 걸 봤을 때 네. 와, 내가 모르는 것도 되게 많고 못하는 게 되게 많구나. 네, 그래서 솔직히 멤버들한테 각각 멤버들한테 되게 많은 걸 배운 시기였던 것 같아요, 시간. 하루 엄청 길대요. 자, 요리는 주로 누가 하셨는지 맛은 어땠는지요? 홍찬 형이 거의 다 많이 했죠. 이거는 네.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괜찮았나요? 네. 어, 맛있다. 재료가 굉장히 많이 부족했는데 예, 그렇죠. 네, 그 나름대로 잘 힘찬 형이 음식을 만들어줘가지고 생각보다 저희가 잘 먹었어요. 네, 잘 먹었어요. 또 심지어 새벽에 진짜 버너까지 가져가신 거야. 맞아요. 배가 아, 너무 진짜? 고파가지고 맞아요. 아, 좀 뭘 좀 먹어야겠다. 근데 뭐가 없는 거야. 너무 힘들었지. 난 김치전이 너무 맛있었어. 맞아요. 아. 촬영 중 해프닝 또는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면? 비 온 거. 아, 비 왔을 때 정말. 아, 저는 사실 정말 아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저는 진짜 그날 우리가 아 이거 싸우겠다. 아 이거는 아 정말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저 되게 예민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뭔가 의비도 없고 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두 번째 날은 정말 힘들었죠. 비 온 날은 진짜 힘들었어. 물 찬다 이거. 아,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 이번 촬영 중 멤버들의 새로운 면을 봤다면? 아, 정말 많이 봤죠. 흥철이 형의 요리가 저는 생각보다 더 잘해서 의외였어요. 너무 좋았어요. 많은 요리사분들이 레시피대로 요리를 하기보다는 있는 거대로 자기 감각대로 요리를 하는 게 진짜 어렵고 뭐 그렇다고 이렇게 많은 요리사분들이 말씀하신 걸 제가 막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흥철이 형이 그 상황에 맞춰서 잘 하더라고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업 씨는 뭐 없으세요? 저는 그 내면에 있는 그런 악을 본 것 같아요. 누구요? 중간에 숨겨봐. 본인이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의. 내면의 악이요? 우리요, 아니면은? 다들 힘들다 보니까. 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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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아. 저는 보통 예능을 하잖아요. 이런 버라이어티 하면 보통 카메라 꺼지면
서로 다 공유해요. 야, 그럴 줄 알았지. 공유하는데 와 여기 진짜 여긴 진짜네요. 심지어 우리랑 그 친해지면 안 되겠다 싶으신 건지 말도 안 섞으시고. 아 나도 그래서 아, 라면 하나 주세요 했는데 정말 끝까지. 악마야. 악마. 아 여긴 진짜 리얼이에요. 아 밭에 싸운 거야? 그래서 그 밭에서 이게 진짜 리얼 아니야? 싸우자마자. 야 파가 그대로 있어. 이게 리얼이라고. 자 일본 및 동남아시아에도 방영될 예정입니다. 본 방송을 보게 될 일본 및 동남아시아 팬분들에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예. 뭐 저희를 처음 보시는 팬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저희를 이렇게 아시는 네. 저희 해외 팬분들이 많이 방송을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많이들 놀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BFB의 정말 정말 리얼한 모습을 많이 자연스럽게 담았으니까 여러분들 즐겁게 예. 봐주시고 또 뭐랄까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걱정이 큽니다 오히려. 네 여러분들 찍고 나니 기대해 주세요. 본격 언택트 라이프 오지공 지공 예! Still to come, are you one of the best absolute babies out there? Here's what BAP have to say to you, superfans. Plus, where there's smoke, there's fire. Can the boys handle the heat of a rapid-fire questions? Find out after the break. We are no stranger to watching BAP living their best lives. You can keep up to speed with them on their social media accounts, totaling nearly 12 million followers. But surely, they still have so many more things left on their career to-do list. And we are here to find out. 스피드 질문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 5초 이내에 답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운동 중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저는... 숨쉬기 운동? 아, 지금부터 좋아해보려고요. 전 턱 운동. 전 복식 운동. 전 벤치프레스. 숨쉬기 운동. 축구. 어렸을 때 꿈은? 대통령. 경찰. 가수. 축구선수. 가수. 유엔 사무총장. 자, 해외 갈 때 꼭 가지고 가는 물건은? 지갑. 노트북. 백팩. 세면도구. 저 노트북. 맥북. 비행기 이동 시 주로 뭘 하는지 저는 잡니다. 저는 그 뭐냐? 왕자의 게임 봤어요. 저는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가사 씁니다. 저도 영화 보고 밥 먹고. 저 잡니다. 자,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 생각이 없죠? 네, 저도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요. 이 형도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배고프다. 아, 배고프다. 누가 더 멋있어요? 요즘 말이 분명 있냐, 이거. 팬클럽 이름 베이비의 의미 유래를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베이비는 사실 용국이가 만든 거죠? 네, What's up, baby? 막 이러면서 네. 많이 쓰던 그 힙합 할 때 언더그라운드 시절에 그리고 형이 그 팬클럽 예전에 글 올리고 그럴 때 네. 이제 베이비라고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베이비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 막 정한 거 아니고 그냥 네. 갑자기 네. 그렇게 됐죠. 자연스럽게 자주 쓰던 그런 베이비라는 근데 또 좋으니까 단어였는데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좋아요, 베이비. 베이비. 그 BAP 뭐 비하인드 유 뭐 그런 거 팬 여러분들 또 해석을 많이들 어떤 말? 무슨 말이라고? BAP always always behind you.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아 그럴 걸 그랬나요? 아 그거죠. 그건데요. 그거였어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네. 팬분들이 호루라기로 응원을 하시는데 네. 그 응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보면 회사 내에서 이제 저희가 회의도 통했고 여러 가지 응원 도구들이 나왔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획기적인 네, 호루라기. 근데 이게 좀 안 좋은 점이 있다면 너무 시끄럽다는 거. 전 좋아요. 저도 사실. 좋죠. 네, 저는 근데 이제 되게 우리 팬분들도 그걸 통해서 네.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자부심을 네. 느끼고 얼마 전에 그 뭐지 칠레 갔었는데 굉장히 엄청났어요. 네, 엄청났었는데 네. 사실 근데 네. 다른 그죠. 가수의 팬분들에게는 네. 살짝 소음일 수도 있지만 양해를 구하고 네. 보통 사전 녹화를 할 때는 너무 예. 좋은 응원법이죠. 그것만큼 힘이 되는 게 네. 없어요. 힘이 사전 녹화할 때는 많은 팀들의 팬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는데 그땐 좀 사전에 저희가 양해를 늘 구하잖아요. 현진 씨도 호루라기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 얘기를 굳이. 아, 방송 봤어요? 아, 방송 봤어요? 네. Next level. 힘드네. 일본에서 세 번째 앨범인 매시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매시브는 이제 B.A.P가 일본에서 냈던 싱글들과 이제 B.A.P 멤버들과 또 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곡들로 모아서 만든 세 번째 정규 앨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앨범을 선물해 드리고자 예. B.A.P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쵸. 느낌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B.A.P의 이제 계획, 이제 공연 계획이나 콘서트 뭐 이런 거. 네, 일단 저희가 방금도 말씀했다시피 이제 저희 매시브라는 정규 3집 일본 앨범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얼만큼 많이 저희가 한국에서 앨범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열심히 작업 중이니까요. 네, 많이 한국 앨범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각자 열심히 여러 가지를 하려고 준비 중이니까요. 그 부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들에게 우리 베이비 네 베이비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오지고 지리고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이 찾아뵙게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드렸던 그런 모습들보다 더 새롭고 재미난 모습들이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 BAP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우리 평생 함께 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BSR 감사합니다 So if you didn't know